아기들은 지호 형이 돌봐줄 거예요. 아, 잡아! 수많았다고? 유지선이었습니다. 이건 예의야. 자, 드디어 왔습니다. 와, 우리 어머니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이야? 네, 저희가 놀이공원에 왔어요. 예. 엠블랙 헬로베이비는 시작이래. 아이디가 처음으로 오는 봄서풍! 봄서풍! 오. 저는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놀이공원 갔던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되게 즐거워요. 그 자체가. 항상 지쳐있었잖아요. 몸도 피곤하고 아이들도 피곤해하고 뮤지컬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는데 오늘 이제 그걸 다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들떴냐면 지금 이것도 마이크도 좀 했고 깃발도 좀 했어요. 그리고 이거 지워주면 안 되는데 이거. 아, 그리고 오늘 못 뿌리려고 선글라스 존나 했어요. 열어요. 더 잘생겨 보이려고. 보통 안경을 쓰면 1.5배가 잘생겨 보이는데 선글라스 쓰면 1.5배가 잘생겨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3배 잘생겨 보여요. 3배. 놀이공원에 아이들이랑 왔는데 아이들이 오늘 기분이 좀 다운이 됐어.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선물 겸 약간 예쁜 걸 준비를 했어. 뭐지? 우리가 아이들이랑 이렇게 소풍을 왔을 때 따라 명찰! 아, 잃어버렸을 때 아이들이, 혹시나 맞아. 아, 이렇게 생각으로 한 건가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준비도 했고 주소랑 전화번호랑 다 있어. 좋아, 그럼 우리가 아이들의 명찰을 채워주고. 사실 어렸을 때 엄마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제가 명찰을 준비를 했었어요. 주소도 적혀있고 전화번호 적혀있고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좀 놀이더라고요. 자, 좋아! 아이들의 명찰 다 채워줬어요. 이제 자, 명찰 채워줬으니까 우리끼리 놀면 돼. 우리끼리 놀면 돼. 그럼 전화가 없어. 미안하다. 아, 이 사람이 정말? 미안하다. 너무 들떠가지고. 얘들아, 오늘 동물원에 갈 거야. 동물원에 가서 너희들이 오늘 새롭게 안 동물들의 이름을 오빠들한테 5가지만 얘기해줘. 알겠지? 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오, 알았다, 알았다. 알겠지? 오, 알았다, 알았다. 알겠지? 알겠지? 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이런 적 있죠? 오늘 촬영이 소원해! 오늘 잘 될 것만 같아. 잘 될 것만 같아요. 자, 근데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원래 놀이공원에 오면 항상 그 몸에 뭐냐 데코를 해야 돼요. 오, 그런 거예요. 사실 놀이기구를 더 재밌게 타려면 그런 몸에 데코를 하고 빠진다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오, 세상 따뜻해. 오, 여기가 봄이야. 아, 형 귀엽죠? 아, 정말 사정은 때리트야. 어릴 때 어떻게 이렇게 한 거예요? 하고 싶어. 아니 형 뭐 할래? 윌리엄 사자야? 아니 머리띠. 잠깐만, 잠깐만. 여호야 이거 하자. 잠깐만. 한 번만 보자.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네. 이거 아빠 쓸게. 이거 이거 할까?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사탕이다. 다영아! 바로 따뜻하겠다. 다영아. 편해? 완전. 야, 근데 너 걸음걸이가 좀 불편해 보인다. 이거 없으면. 편해, 편해. 야, 이러고 있는데. 어찌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신난 것 같다? 야, 동물 보러 갈 거면은 직접 그 동물의 기분을 느껴보고자, 그렇게. 옷을 직접 입어봤어요. 기분 내려고. 요즘 준이가 취향이 좀 독특해졌어요. 방을 핑크색으로 꾸민다든지 뭐 취향입니다. 이준 아빠 정말 귀여워. 왜 귀여워? 내가 호랑이 신발이랑 호랑이 옷이랑 정말 귀여워. 네, 이준 아빠 귀여워할 수 없는데. 나 이런 나 놀이공원에서 이거 광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저보고 씨름에 딴 걸로 하자. 광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거 있어야 된대. 광고 효과가 있을까? 아 여기 잘 어울리고 잘 어울릴 수 없어. 이야 귀엽다. 이거 귀여워. 자. 부사님 렘비오사. 아, 진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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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타러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I'll be back! I'll be back! I'll be back! 똑똑하네요, 내 아들. 준아! 불편하지? 아, 편해. 솔직하게 얘기해. 아, 진행해, 진행해. 아, 그래. 준영 잠깐만, 잠깐만. 준아, 잠잘도 잘하고. 막 그거 신고 발하고 발이 안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어기적 어기적 걸어다니는데 아 제가 불편해가지고 아따피 죽는 줄 알았어요. 호랑이 좋아할까? 그래? 호랑이. 호랑이 좋아요? 호랑이? 엉망이래요. 엉망이? 엉망이 다 있을 거야. 여기 가봤어. 여기 와봤어? 언제? 그래도 또 하니까 또 오니까 또 재밌지? 오늘 더 재밌겠다. 원숭이한테 간식도 주고 그랬어. 아 간식도 너가 직접 주고 바나나 줬어. 바나나? 아우 진짜 딸 같았죠. 그래서 저는 뭐 차라운이라는 생각을 정말 1초도 한 적이 없었어요. 너희 정말 신났어. 사자 있어 사자. 사자 신나지? 야, 무슨 소리야? 공룡 아니야 공룡? 잠깐 저기 강아지 있다 강아지. 아 강아지 됐어. 맨날 강아지. 강아지를 자주 보는 강아지야. 어머니 강아지. 우와 진짜 크다. 어머니 호랑이다. 어머니 보여? 와 와 뛰어라. 와 야 동물원에는 이런 사람은 없다 보니까 소리 지르지 마세요. 하나씨 피아파 찍고 하나씨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나도 아, 진짜 착하다. 움직이는 거 사진을 찍어야겠어. 아, 진짜 어머 인사해. 인사. 안녕. 제가 흥분해서 까먹고 있었는데 제가 다 준비해 왔어요. 직접 뭐야? 트럼프님 월드를 즐길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 방법! 헬로! 베이비! 네, 제가 이 사파리 월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부터 문제를 내드릴 거예요. 이 사파리 월드에서 잠깐만 뱉고 먹겠다! 배꼬치! 배꼬를 따지자면 배꼬는 겸손의 동물로 호랑이가 500년 이상을 살거나 아니면 호랑이가 나쁜 호랑이 1000마리를 잡아먹었을 때 배꼬가 된다는 전설이 있어요. 진짜? 그만큼 정말 희귀한 동물이고 사실 호랑이는 옛날에 그냥 전설의 동물로만 일컬어지다가 어느 날 배꼬가 쑥 나타났어요. 진짜? 헬로 베이비 하면서 딱 나타났어요. 사실 제가 엠블랙에 있어서 막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말을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항상 형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고 동물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동물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와서 가이드를 해보니까 내가 새로운 꿈을 또 찾아도 되나라는 이제 가능성을 좀 찾았죠. 그 사파리 어디 있어요? 사파리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줄이 길어가지고 먼저 안 가면 빨리 못 본다는데? 먼저 타요? 내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늙은 띠는 어떻게 해? 나 빨리 올 거야. 빨리 나 먼저 갈 거야. 우리까지 탈 수 있을 거야. 내가 먼저 하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 준비했단 말이야. 지금까지 잘 알았어? 저 아이가 프레리 독이라는데 왜 프레리 독이라면 애가 프레리 독들어서? 아니요 개처럼 짖어요. 그래서 애가 초원의 개 해가지고 프레리 독이에요. 아 그래 알았다. 준비 많이 해봤죠? 제가 너무 아침밥 안 먹어서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로렌 보면은 어? 로렌 이게 처음 보는 걸까? 네. 멋있는 거 보여줄게요. 드디어 제가 꿈의 그리더 저희가 너무 기다려 고대형 고대하던 지금 다수가 되지요. 대표하는 이유 여기 내가 썸바리 월 미래야, 미래야. 할머니들이 너 때문에 깜짝 놀라셨대. 아이 연병아, 깜짝 놀. 연병아네 깜짝. 뭐야? 아니야. 버스가 왔으니까 빨리 타볼까요? 가자 가자. 아 준이는 오겠지. 오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파리 월드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들 오셨는데요. 레오, 로렌, 다영이 왔어요. 레오. 네. 아 로렌. 다영이. 아 모두들 잘 왔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저를 도와서 사파리 월드 여행을 함께 해줄 특별한 1인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누구야? 자 어떤 분이죠? 누구야? 그럼 나와주세요. 예 드디어 저, 예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뭐야? 고대형 고대하던 제가 그 엄마를 뽑을 때 잠깐 MC를 봤었을 때 반응이 꽤 좋았어요. 어, 사람들이 미쳤냐? 미리 왜 저러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보시는 분들도 재밌게 보셨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오늘 1일 가이드로 나서게 됐죠. 네, 저희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려서 고대하고 고대하고 제가 태어난 이유, 제가 여기 온 이유, 여기 18이도 아닌 28이도 아닌 38이도 아닌 58이도 아닌 여기는 바로 어디? 사파리! 예, 여기 바로 사파리 월드입니다. 예, 오늘 하루 제가 사파리 월드에 가이드를 해주기 위해 온 엠블렛 막내 미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저와 함께 저의 미르 가이드와 함께 이 사파리 월드를 돌면서 제가 문제를 하나씩 내드릴 거예요. 문제를 하나씩 내드리면 제가 초콜릿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 좋다. 제일 많이 맞춘 사람은 초콜릿을 정말 많이 가져가는 거고, 꼴찌인 사람은 사다가 있는 거 그냥 내려줄 거예요. 진짜? 그럼 알아서 걸으시면 돼요. 야. 알아서 걸으시면 돼요. 야, 그럼 나 꼴찌 할래. 나도. 살인님. 뭐야, 이거. 알아서 내리셔서 잘 사시면 되고, 이제부터 저희는 사파리 월드로.